세종의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원래 네. 한 다리 건너 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손주보다야 쉽게 아들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겠지만 문제는 세조도 스스로 좀 명분 없는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적전자 원칙을 이렇게 위배하게 되면은 스스로 더더욱 명분 없는 자리가 더 강조되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 계승은 적장자 상속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아, 원칙을 네. 어겼기 때문에 명분도 약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어기고 후계자도 네. 어기고. 하지만 네. 이 왕위 계승은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언제나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조선 초기에 적장자 상속 원칙이 잘 안 지켜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원칙을 안 지킨 사람이 바로 세조 자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문종 간종으로 이어지는 적장자 그렇죠. 계승의 선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왕이 그렇죠, 됐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서 적장자 상속을 주장하면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세조는 손자보다는 아들. 아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왕위 계승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